자, 71번. 다음 중 접근 통제 소프트웨어의 기능이 아닌 것은? 자, 접근 통제 소프트웨어. 그건 뭐예요? 침 차단이라는 겁니다. 침 차단. 자, 1번. 데이터의 암호화. 자, 접근 통제 시스템이 데이터를 암호화할 수는 없겠죠. 야, 1번이 땡. 자, 일단 먼저 틀려줘서 아주 고맙네. 자, 2번. 사용자 인증. 당연히 인증을 해서, 비인가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되니까 필요할 거고. 3번. 정보자원에 대한 접근 검증. 아, 당연히 검증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도 인증에 관련된 거겠죠. 네, 4번. 승인되지 않은 불법 접근 시도에 대한 보고. 자, 그렇죠. 당연히 보고, 로깅,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71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72번. 다음 중 데이터의 보안 능력 분류 기준 중에서 공개되면 경쟁력 우위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독점적인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분류되는 데이터의 보안 등급은 무엇이냐?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것이 그 정보보안기사 그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돼. 답은 뭐예요? 자, 프로프리어터리라고 합니다. 자, 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센스티브라든가 컴피덴셜, 다음 프라이빗 이런 걸 다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72번에 대한 해설을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해설로 가시기 바랍니다. 72번 한번 보시면, 자, 어딘가요? 자, 6-84 보세요. 72번. 자, 데이터 보안 등급 분류 기준 꼭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론할 때도 민감. 허가되지 않은 수정 또는 삭제를 방지함으로써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이 요구되는 데이터의 보안 등급. 자, 민감, sensitive. 그 다음, 기밀, confidential. 자, 정보의 공개가 제한되는 데이터 보안 등급으로. 자, 제한. 그래서 면제, 제한되는 데이터의 보안 등급으로. 자, Freedom of Information Act. 또는 뭐, 다른 규정에 대해서도 공개가 면제되는 그러한 데이터로 상업비밀 등에 속하는 데이터의 보안 등급이라는 거죠. 상업비밀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상업비밀들에 속하는 데이터 보안 등급, 기밀, 그다음 비밀 보세요. 프라이빗. 그 조직에 제한된 내부 사용자에게만 허용되는 정보. 자, 조직의 내부 사용자에게만 허용되는 정보. 그걸 비밀, 프라이빗이라고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점 대비. 이게 프로프리에터리. 지금 정답이 된 거죠. 정보가 공개되면 조직의 경쟁 우위가 악화될 수 있는 상업 비밀. 그죠? 상업 비밀이라든가 또는 특정 제품의 근간 기술 등에 해당되는 데이터의 보안 등급입니다. 자, 그래서 경쟁 우위에 그 악화를 줄 수 있는 상업 비밀입니다. 그래서 비밀과는 좀, 여러분들이, 비밀이 아니라 기밀과는 좀 구분을 해서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민감, 기밀, 비밀, 독점 대비 잘 구분해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시 해설지를 또 한번 오랜만에 봤다. 그래, 72번의 정답은 4번. 프로프리에타리. 자, 조직의 경쟁 우위, 그죠? 상업 비밀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73번. 다음 중 강한 인증의 예로 오른 것은? 강한 인증이라는 건 뭐예요? 어떻게 보면 보안을 여러 가지 통합적으로 여러 개를 사용을 해서 인증하는 걸 강한 인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아이디 패스워드. 아이디와 패스워드 아주 가장 일반적인 널리 사용하는 인증이죠. 강한 인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2번. 아이디와 핀. 뭐 이것도 강한 인증으로 볼 수 있지만 일단은 좀 두고 보자고요. 3번. 핀과 스마트 카드. 아, 이건 좀 세겠네, 그죠? 아주 센 인증, 강한 인증이 될 수 있겠네. 4번, 지문. 일단 하나로 인증을 하기 때문에 생체 인증 중에는, 물론 아이디와 패스워드, 뭐 패스워드를 인증하는 것보다는 생체 인증이 강하긴 하겠지만, 여기에서는 일단 개인 식별번호와 스마트 카드가 조합이 돼서 인증하는 것이 다 더 강한 인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74번. 다음 중 대칭키 암호 기반의 인증 방식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대칭키 인증. 자, 1번. 소규모 시스템에 적합을 하다. 그렇죠? 대칭키 인증 방식은 소규모 인증 방식에 적합합니다. 2번. 키 관리 센터의 역할 및 비중이 높다. 그렇죠? 왜? 키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칭키는, 그죠? 공개키보다는 좀
키, 또 관리할 키도 많죠. 3번, 키 분배에 어려움이 있다. 대칭 키의 아주 단점입니다. 그래서 공개 키를 사용하죠. 키 분배에는. 4번, 전자서명 방식으로 활용한다? 아니, 전자서명 방식에서는 공개 키를 많이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74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 75번. 자, 잘 나가고 있습니다. 75번. 자, 75번. 다음 중, 커버러스 버전 5. 자, 이건 어플리케이션에도 한번 우리가 봤었죠. 자, V5 프로토콜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자, 1번, KDC. 자, Key Distribution Center. 키 분배 센터입니다. 당연히 아주 중요한 요소죠. 이 분배 센터에서 키를 분배받습니다. 그 다음, 2번, PCI에서, Permission Control List라는데, PCL. 이런 것들은 커버러스의 구성 요소에 없습니다. 그 다음, 3번, 자, TGS. TGS. 이거는 뭐 티켓 그랜팅 서버라고 그래서, 자, 우리가 키 분배 센터에서 키를 분배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티켓을 받아야 됩니다. 그 티켓을 가지고 키를, 분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티켓을 분배해주는 그런 서버가 TGS입니다. 티켓 그랜팅 서버. 당연히 있고요. 4번. 서비스 티켓. 분배받은 티켓. 그것을 우리가 서비스 티켓이라고 합니다. 커버러스에서는 KDC, 그 다음 TGS, 그 다음 티켓이 꼭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그것이 구성 요소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75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76번. 자, CBC, 그 컨텍스트 베이스드 컨트롤 제어 방식은 아래와 같은 외부적인 요소에 의한 타겟의 접근을 제어하는 정책에 이용될 수 있다. 아래의 외부적인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외부적인 요소입니다. 그랬을 때, 1. 사용자 이름. 자, 사용자 이름은 외부, 아니죠? 내부죠, 내부. 그죠? 자, 2. 하루에 특정 시간. 자, 외부적인 요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사용자의 현재 위치. 이런 것들도, 뭐 위치라든가 다 외부적인 요소. 4. 게시자의 타겟 사이트의 통신 경로. 이런 것들도 다 외부적인 요소죠. 하지만, 사용자 이름이란, 사용자 계정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내부적인 요소와 관련이 된다. 그래, 76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77번. 다음 중 스트림 암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스트림 암호도 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1번. 스트림 암호란 작은 길이의 키로부터 긴 길이의 난수를 발생시켜 평문과 X와, 그렇죠. 베타적화라는 방법을 말하며, CL과 A5, F8 등이 있다. 자, 대표적이죠. 스트림 암호. 그 다음 2번. 동기식 스트림 암호는 암호문 중 한 비트가 손실되거나 추가되면 복화가 불가능하다. 그렇죠. 일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3번. LFSR의 선형 복잡도는 매우 높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을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형 복잡도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매우 높으면 단독으로 사용? 아니. 같이 사용을 해야 되겠죠. 조합을 해요. 비선형이나 선형을 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캐스케이드 제너레이터 스트림 암호란 하나의 LFSR이 다른 LFSR을 제어하는 구조를 말한다. 그죠. 캐스케이드라는 거는, 그렇죠. 연결돼서 통제를 하는 걸 우리가 캐스케이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도 맞고요. 그래서 77번은 3번이 틀렸습니다. LFSR 선형 복잡도 높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한다? 아니에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복잡도도 그리 높지 않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77번은 3번. 그다음 78번. 다음은 인증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뭐 인증기관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1번. 사용자 신분 확인을 수행하며 인증서 발급은 상위 인증기관에 요청한다. 사용자의 공개키 인증서를 발급한다. 그죠? 사용자의 공개키 인증서를 발급한다. 맞죠? 여기까지 맞는데 앞에 사용자 신분 확인을 수행하며 인증서 발급은 상위 인증기관에 요청을 한다? 아니죠. 요청을 받아서 인증서를 발급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틀렸죠. 자, 2번. 필요에 따라 사용자의 공개키 인증서를 취소한다. 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원하든가 또 일단 일정한
불합리한 점이 발생되었을 때. 자, 3번. 자신의 공개키와 상위 인증기관의 공개키를 사용자에게 전달을 하고요. 그 다음 4번. 인증서와 인증서. 인증서 소유자의 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하고요. 뭐, 디렉토리라든가 이런 것들 하게 되죠. 78번은 1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79번. 다음 중 암호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볼까요? 영지식 식별 프로토콜이란, 자, 영지식. 증명자가 자신이 올바른 비밀 정보를 소유하고 있음을 소유한 비밀 정보의 노출 없이도 검증자에게 확신시키는 방법이다. 자, 영지식 아주 특징이죠. 그렇죠? 그래서 영지식 증명의 특징입니다. 자신의 그런 비밀 정보를 알리지 않고도 인증을 받아내는. 그것을 우리는 영지식 인증이라고 하죠. 잘 기억을 하고. 2번. 개체의 인증 프로토콜이란, 증명자 A가 검증자 B에게 자신의 신원이 A임을 확인시키는 동시에 공격자 C가 A인 것으로 위장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걸 개체 인증이라고 합니다. 프로토콜. 그러기 위해서 개체 인증 프로토콜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 3번. 키 복구란, 신뢰하는 서버가 비밀키 값을 생성하여 각 사용자에게 분배함으로써 사용자 간의 그 분배된 정보를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복구된 키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키 복구가 아니라 키 분배를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키 분배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틀렸네요. 3번이. 79번의 정답은 3번. 자, 80번. 다음 중 해시암수에 대한 설계 조건을 옳지 않은 것. 1. 가정 길이 입력을 받아 고정 길이의 해시값을 출력한다. 아, 해시함수의 성질. 그죠? 2번. 해시값이 주어졌을 때 입력값을 계산하는 것은 계산상 불가능해야 된다. 그렇죠? 역으로 해시값은 뭐예요? 암호와 해시와 차이가 그거라고 했습니다. 암호는 복화시킬 수 있지만 해시는 역으로 계산할 수가 없다라는 거. 복구해낼 수가 없다라는 거. 그 특징이죠. 그 다음에 3번, 해시값이 같으면 해시값이 서로 다른 충돌상을 찾는 것은 계산상 불가능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해시함수를 복구해낼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 4번, 1:1 대응함수이다. 그러면 너무나 쉽게 찾아낼 수 있게요. 그죠? 80번에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4과목도 20문제 80번까지 풀었습니다.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제5과목, 정보보안 관리 및 관련 법규. 또 계속해서 밀어붙여야 됩니다. 자, 81번. 자, 다음 중 보안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관리 파트입니다. 보안 기술 1. 침해 사고 예방에 필요한 특정한 기술을 말한다. 보안 기술 2번. 침해 사고 후 시스템 복구를 위해 사용되는 툴 제작 기술을 말한다. 뭐 그런 것들도 보안 기술의 하나의 기술이 되겠죠. 3번.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용되는 암호화 분야의 기술을 말하고요. 그래서 1, 2, 3이 다 보안 기술에 해당이 되죠. 자, 4번 한번 볼까요? 침해 사고 예방과 복구를 위한 전반적인 기술을 말한다. 그 침해 사고 예방과 복구 기술에는 전반적인 기술을 말한다. 자, 얘가 가장 알맞은 기술을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알맞는 옳은 그런 보안 기술을 설명한 겁니다. 물론 1, 2, 3 이런 것들도 하나의 보안 기술은 될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가장 보안 기술을 나타내는 것이 4번이 되겠습니다. 뭐 1번 같은 특정 기술을 말하는 그거를 뭐 특정 기술을 말하는 거 그것도 보안 기술이 될 수는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뭐 나머지 툴 제작 기술 다. 하지만 4번이 가장 보안 기술로서 옳은 설명. 그런데 8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안 기술로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82번. 자, 기업의 시스템은 언제나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기업은 자사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경우 어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을 받는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다음 중 경제적인 범위에서 위험을 최소화하는 보안 대책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는 과정을 뭐라고 그런다? 위험 분석을 하고. 위험 분석. 위험 분석. 여러분들이 정책 분석, 또 보안 관리, 위험 관리, 위험 분석. 그죠? 여러분들 꼭 잘 기억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82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위험 분석. 뭐, 82번 같은 경우는 그 문제 내용을 여러분들이 또한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83번. 다음 중 프로그램 변경 통제 절차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것. 자, 1.
변경 인가 수준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어떤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번, 변경된 프로그램의 실무 도입을 위한 업무를 중단. 업무를 중단? 말도 안 되죠. 지금 업무가 연속돼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게 틀렸네요. 그 다음 3번, 모든 소프트웨어 갱신에 대한 버전 통제 유지. 그죠? 버전 통제 유지. 그죠? 그 다음에 4번, 변경 업무 시작 전에 상세한 제안서에 대한 공식적인 인가 획득. 그렇죠. 이런 것들을 획득하고 프로그램 변경을 해야 되겠죠. 통제 절차로서 1번, 3번, 4번이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틀린 게 2번이고요. 83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84번. 다음 우연분석 도구 선정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데이터의 입력, 도움말, 출력 결과 등의 한글화 지원 기능은 우연분석 도구의 유용한 평가, 유용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선정 기준 요소이다.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도움말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죠. 출력 결과도. 2번. 사용자가 사용하기에 편하고, 비용이나 결과 보고 방식 면에서 이용해야 한다. 그렇죠. 당연한 거. 당근이네, 뭐 다. 3번. 우연분석 요소가 전부 완전할 수 없으므로 해당 도구의 자산 및 취약성, 그 다음 보도 대책 등의 리스트를 사용자가 수정 및, 추가 가능해야 한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유용성, 도구 선정 기준에서 유용성이 있으니까. 그 다음 4번. 우연분석의 결과가 100%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글쎄요. 어떤 우연분석도 100% 신뢰할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100%에 가깝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러긴 어렵겠죠. 그래서 84번에 4번이 좀 가장 옳지 않겠네요. 네, 84번의 정답은 4번. 그 다음 85번. 다음 중 우연분석에 사용되는 핵심 개념이 아닌 것은? 자, 우연분석 또 나왔죠. 1번 자산. 자산 식별 중요하죠. 2번 위협. 얼마나 위협이 있는가. 3번 취약성 또 얼마나 있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산, 위협, 취약성. 4번 보호대책. 이것은 우연분석보다는 어떤 위험을 해결을 위한 어떤 대책을 세우는데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우연분석에 대한 핵심 개념은 아닙니다. 85번의 정답은 4번. 86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뭐냐? 자, 박스 볼까요? 자, 보안사고가 자산에 미치는 결과를 의미하며, 자, 보안사고가 자산에 미치는 결과, 자산의 파괴, 비밀성, 무결성, 가용성의 상실, 또는 조직의 이미지 추락과 같은 것을 포함한 것을 뭐라고 그래요? 손실. 정책은 정책, 그죠? 대책, 정책을 수립하는 것일 거고, 위험에 대한. 그 다음, 취약성은, 그죠? 어떠한 이 정책에 대한, 또는 이 보안 시스템을 도입할 때, 어떠한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일 거고, 취약성을 점검해봐야 될 거고, 또, 그 다음에 보호. 보호는 이제 보호 대책일 거고, 그죠? 정책, 취약성 보호도 좀 알아두고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제 취약성을 좀 알아두게 되는데, 취약성. 어떤 뭐 프로그램이든, 그 시스템이든. 그죠? 늘 가지고 있고, 그걸 어떻게 피해 나갈 수 있는가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취약성은 중요하죠. 자, 하여튼 86번에서는 어쨌든, 손실이라는 거 설명이 잘 기억을 하십시오. 자, 87번. ISO, IEC 27000은 뭐 정보 보호하고는 너무나 관련 있는 거죠. 국제표준기구 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EC에서 제정한 정보보호 관리 체계에 대한 국제표준이자 정보보호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인증으로 정보보안 관련 11개 영역, 그 다음 133개 항목에 대한 국제심판원들의 엄격한 심사와 검증을 통과해 인증된다. 다음 중에서 11개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걸 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문제에 넣을까 말까를 제가 고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번 정도 여러분들은 27,000일 정도는 한번 보고 가자 해서 넣습니다. 물론 여기서 답보다도 한번 해설을 보고 넘어갑시다. 답은 뭐 인적자원 훈련 관리가 포함이 안 되고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87을 한번 해설을 봅시다. 자, 해설을 보시면은 다시 6-84페이지를 보면은 지금 87번이죠. 87번 한번 보세요.
아니다. 6-85페이지를 봐야 되겠네요. 87번을 보면, 자, 13회의, 자, 13회의 정보반, 방치, 자, 정보반, 조직, 자산 관리, 그 다음 인적 자원 보안, 그 다음 자산 관리가 또 한번 나왔네요. 자, 여러분들 삭제하시고, 자, 의사소통 및 운영 관리, 그 다음 정보 시스템, 인수에 관련된 거, 개발 및 유지 보수에 관련된 거, 그 다음 정보보안 사고 관리, 그 다음 사업 연속성 관리, 그 다음 부합성, 적합성, 중거성 등이 있다.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다시 돌아오면, 자, 87번에, 자, 정보보호 정책, 물리적 보안, 3의 정보보호 접근 제어 외에 그 해설에 나와 있는 것들까지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두십사 해서 해설까지 한번 보았습니다. 87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인적자원 훈련 계획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88번. 다음 보기는 운영 관리를 받을 조직 구성원들의 기본 요건이다. 만약 다음 사항의 조직이 만족되지 못한다면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박스 볼까요? 행위 자체의 옳고 그림을 판단할 수 있는 인식 부분. 그 다음, 부적절한 행위를 문제, 사고라는 관점에서 인식하고 실질적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수준. 그 다음, 부적절한 행동을 처리 보고하는 정형화된 사고 대응책에서의, 대응책의 이해 정도. 자, 예를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죠? 못한다면, 못하면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 정보보호, 인식훈련. 그런 것들이 뭐, 인식 옳고름을 판단하는 것들은 뭐예요? 다 인식훈련에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2번. 보호대 정책 수립. 당연히 그거에 대한 대응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려면, 뭐, 예를 거쳐, 정책 수립 필요할 거고. 3번. 정보보호 기반 체계 구축. 자. 얘도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은 부적절한. 정형화된 사고, 대응책의 이해 정도라든가, 대응 수준 하려면, 4번에, 정보보호 절차 수립. 이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있을 때 하나하나, 그죠? 해결해 나갈 때, 또, 우리가, 수행해 나갈 때 필요한 것들이 절차겠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렸습니다. 여기는 지금 조직 구성원들의 기본 요건입니다. 운영관리에 대한. 절차 수립은 그 다음 문제. 88번의 정답은 4번. 그 다음 89번. 다음 중 자녀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녀 위험. 자녀 위험이라는 건 뭐냐? 1번. 자녀 위험이 너무 작은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자, 여러분들 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녀 위험이 너무 작은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정 정도의 자녀 위험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야. 이해가 어느 정도 안 가지만 그래도 자녀 위험은 너무 작은 것보다 적당히 있어야 된다가 답입니다. 그렇죠? 너무 작은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겠네요. 그 나머지 자녀 위험의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도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 위험은 일정 정도 있어줘야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 3번. 자녀 위험이 작을수록 통제 구현 비용이 절약된다. 아니에요. 자녀 위험이 작을수록이 아니라 적당할수록 위험 비용이 절약되는 겁니다. 뭐, 비용이, 그거보다는 작고 많고의 비용이, 많고 적음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그렇게 버려버리십시오. 의미 없고. 4번. 자녀 위험의 비율이 낮을수록, 운영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죠? 적당히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89번의 정답은 1번. 너무 작아도 바람직하지 않다. 잘 알고 계십시오. 자, 이제 90번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90번. 다음은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 규정 내용 중 괄호안에 적합한 내용을 넣으시오. 이거네. 자, 박스 볼까요? 이 법은 정보통신반 이용 촉진,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뭐의 향상과 뭐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뭐? 국민생활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알기 어려운 것들이 나오게 돼요. 물론 기억에는 개인정보를 보호함, 개인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지요. 그래서 기억은 개인보호, 그 다음 니은은 국민생활, 그 다음 디귿은 공공복리. 그래서 정보통신이용망축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꼭 나옵니다. 반드시. 자, 91번. 다음 내용 중 현행 전자성명법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타당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91번. 1번 봅시다. 전자성명은 전자상거래에 한정한다? 한정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전자성명은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일반 뭐 문서, 전자성명이라든가 이런 문서에 서명하고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한정된다? 틀렸습니다. 2번. 공인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는 정부기관이 발급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한다. 공인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는 정부기관이 발급한 인증서와 효력을 인정을 한다. 정부기관에서 인증서를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꼭 공인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것이라만 인증서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게 틀렸어요. 이거 언뜻 보면 뭐 정부기관에서 발급하면 효력 인정 받을 것만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공인 인증기관이 6개가 있었죠. 우리 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이하가 아니라 계속 6개가 있었습니다. 한국 뭐 금융결제원이라든가 언뜻 보면 여러분들 낚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또 출제도 한 거고. 3번. 어떠한 전자서명 방식이라도 공인인증기관이 사용하는 것이면 법률에서 허용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서명 방식? 아니. 전자서명법에, 규정이 돼 있는 내용의 그런 서명 방식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4번. 인증기관의 임원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도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뭐, 공인 임원 중 미성년자일 경우라 할지라도 공인인증기관으로 얼마든지 인증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91번이, 9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2번. 다음 중 정보화 촉진기본법에 규정한 정보화 시책이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자, 1번. 정보화 촉진기본법입니다. 예, 민간 투자의 확대와 공공경쟁 촉진, 그러기 정보화 촉진하기 위해서. 2번, 국내 전자상거래 및 전자무역의 확대를 위해서. 아, 이거는 우리가 국내 전자상거래 및 전자무역 확대는 이거 진흥을 하는 거죠. 예, 어떤 전자거래 진흥법과 관련이 있겠네요. 그죠? 진흥법과.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정보화 촉진기본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3번,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제도의 수립시행, 그렇죠. 촉진하기 위해서. 4번, 정보통신 기반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활용. 네, 그래서 정부가 촉진하기 위해서 정보 자유로운 접근과 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92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93번. 다음 중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이 아닌 거. 자, 한국인터넷진흥원 잘 알아야 되겠죠. 뭐 어떤 일을 하나요? 1번,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 관리를 위한 운영의 지원. 기사에서 합니다. 기사. 2번, 공공기관의 정보자원 관리의 지원. 그렇죠. 어떤 뭐 침해 사고 이런 것들도 뭐 관리하고 합니다. 그 다음, 3번, 정보와 확산 지원. 예, 정보문화 확산. 그래서 인터넷 진흥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 4번,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 검증키에 대한 인증. 검증키에 대한 인증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인증을 하죠. 인증을 하게 되지만 전자서명 검증키에 대한 인증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3번에 4번이 정답이네요. 잘 알아두십시오. 94번. 다음 중 공개키 기반 구조 PKI가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가 아닌 거. 공개키 기반 구조 늘 나옵니다. 잘 알아두시고. 1번 비밀성, 기밀성 제공해줘. 무결성 당근 제공하겠죠. 3번 사용 인증 뭐 기본으로. 4번 침입 탐지. 이거는 침입 탐지 시스템에서 하겠죠. 공개키 기반 구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관련이 없죠. 94번은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제 95번입니다.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용어 정의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꼭 출제되기 때문에 제가 모의고사에 출제를 했습니다. 1번 신청인이라 함은 인증심사를 신청한 신청기관의 책임자 또는 대표자를 말한다. 자, 2번.
인증기관. 인증기관이라 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2조의 정보통신위원회를 말한다. 맞죠? 틀렸죠. 참. 인증기관이라 정보통신위원회를 말한다. 인증기관을 위원회라고 말합니다. 제가 잠시 미쳤습니다. 자, 2번이 틀렸네요. 3번 인증. 인증이라 하면 신청인 이수를 파여 운영하고 있는 관리체계가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함을 인증기관이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그걸 인증이라고 합니다. 4번 재심사라 하면 인증을 취득한 기관이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인증받은 관리체계의 범위 내에서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을 경우 신청인에 의하여 인증기관에 실시하는 인증심사를 말한다. 그걸 우리가 재심사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95번 같은 경우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에 관련된 용어를 또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해설로 한번 가볼까요? 해설로 가서 그 용어를 좀, 이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또 계속해서 출제되니까 한 번만 더 같이 보고 갑시다. 그렇죠? 95번을 한번 봅시다. 그 정의, 용어 정의. 왜 그러냐면 이 용어 정의가 어떤 때는 좀 짜증나죠. 공부하기가. 그때는 한번 같이 보고 가십시다. 몇 번을 볼까요? 95번. 95번이 어디 있습니까? 자, 95번 보면요. 예, 공인인증관이라 하면 뭐 제사지역을 정하여 지정하는 바다 인증 역무를 제공하는 자. 이것을 우리가 공인인증기관이라 한다 이거죠. 자, 공인인증기관이라 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제사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아 인증 역무를 제공하는 자. 그러니까 인증 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공인 인증 기관이라고 한다. 네, 95번 한번 보세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정보통신위원회, 위원회는 인증 기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증 기관에는 뭐 기사라든가, 우리 뭐 한국무역진흥, 뭐, 또 금융결제원이라든가 뭐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자, 여섯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죠. 자, 그리고 95번은 2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96번. 다음 중, 우연분석, 우연관리와 우연평가. 이건 너무나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 떠나서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 우연관리는 우연분석과 우연평가로 주된 활동이 결정된다. 그죠? 우연관리는 분석과 평가. 2번, 우연분석은 위험을 식별 분석하고 적절한 보안 대책을 결정하는 것은 정책 수립을 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정책 수립. 우연분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우연분석은 위험을 식별은 필요는 하겠죠. 하지만 대책을 결정하는 단계는 어디에? 대책 그죠? 수립이죠. 그 다음, 3번. 우연관리는 보호 대상, 위험 요소, 취약성 분석 등을 통한 위험 분석이 포함이 된다. 그렇죠. 관리에는. 위에 1번에 나왔잖아요. 위험 관리는 분석과 평가의 주된 활동이라고. 그죠. 4번. 위험 관리는 적절한 보호 메커니즘을 선택된 메커니즘의 구현 및 시험, 그 다음, 구현된 보호 메커니즘의 보안성 평가, 종합적인 평가의 재평가 등을 포함을 한다. 평가도 포함이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96번은 2번이 틀렸습니다. 96번도 한번 설명을 한번 볼까요? 이 법규 파트는 한번 정확하게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는 거니까 모의고사도 지금 마지막이죠?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96번. 자, 우연평가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그러죠. 96번은 우연평가, 그렇죠. 식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연평가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연식별 이런 것들은 평가. 분석하고 적절한 보안 대책을 결정하는 단계. 대책을 세우는 단계가 아니라 결정하는 단계라고, 제가 약간 미스했죠? 저는 대책을 수립하는 단계로 제가 봤었네요. 그래서 이번 위험 분석은, 위험 식별, 분석하고 적절한 보안 대책을 수립하는 단계라고 봤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식별과 관련되어 있었는데 위험 식별 분석과 그 적절한 보안 대책을 결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걸 위험
평가로 보는 겁니다. 저는 위험 식별만 봤었어요. 그죠? 자, 위험 분석은 밑에 다 봤고요. 자, 위험 평가의 단계라는 거. 자, 96번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십시오. 제가 헷갈렸죠? 자, 96번은 2번이 정답입니다. 자, 97번. 자, 97번은 패스워드의 할당은 규정된 관리 절차에 따라 절차에 의해 통한다, 통제한다. 다음 중 패스워드 관리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자, 패스워드 관리가 뒤에 부분에 이렇게 나왔네요, 또. 자, 1번. 패스워드를 사용자에 직접 관리하는 경우 초기에 관리자에 의해서 제공되는 임시 패스워드를 사용자들이 즉시 바꾸어 관리하도록 한다. 그렇죠. 초기 패스워드는 변경해서 사용한다고 그랬죠. 다음 2번. 패스워드를 잊은 경우 시스템 관리자는 신속하게 패스워드를 알려줘야 하며 전자우편 등 신속한 안전한 방법으로 전달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신속하게 알려줄 수도 없고 일반 관리자도 패스워드를 볼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볼 수 없어요. 암호화되기 때문에. 또 그걸 전자우편으로 알려줘요. 관리자가. 그렇진 않죠. 물론 이메일 인증을 해서 그 개별 사용자에게 서버에서 직접 전송해주는 방법은 있죠. 2번이 틀렸네요. 그다음 3번. 패스워드 분실로 임시 패스워드를 교부하는 경우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한다. 그렇죠. 그것이 뭐 요즘에는 휴대폰 인증이라든가 또 이메일 인증 이런 것들로 합니다. 4번. 패스워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카드, 일회용 패스워드, 지문인식 등의 사용을 고려한다. 너무나 좋은 방법이죠. 97번은 2번이 틀렸네요. 자, 98번. 다음 중 일반적인 위험 관리 프로세스에서 가장 먼저 수행되는 단계는 늘 강조했죠. 자산 식별, 그리고 평가, 프로세스 평가라고요. 1번이 정답입니다. 98번은. 볼 거 없죠. 또 이거 시험에 출제도 됐었습니다. 한번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의고사에 포함을 시켜봤습니다. 그 다음 99번. 다음 중 정부보호 사후관리 활동을 포함하는 사항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했습니다. 사후관리입니다. 사후관리. 자, 기업. 보안 감사, 그리고 모니터링, 변경, 관리, 보안 사고 대응.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죠. 자, 니은. 중간성 체크, 모니터링, 변경 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 보안 사고. 자, 중간성 체크는 언제 할까요? 사후 관리보다는 미리 해봐도 좋겠고요. 물론 뭐, 사후에 할 수 있겠지만, 중간성 처음에 하고, 또 시스템의 유지 보수는 언제 해요? 평상,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해야 될 것들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니은은 좀 포함이 안 될 것 같고. 자, 티그도 한번 볼까요? 모니터링, 변경 관리, 유지 보수, 여기 들어갔죠? 보안 사고 대응, 이런 것들. 보안 사고 대응, 이런 것들은, 미리 할 수도 있겠고, 변경 관리도 유지 보수에 포함이 될 수 있겠고. 그래서 이것도 좀 어렵겠고요. 포함되기. 그 다음, 1번. 구성 관리, 변경 관리, 보안 감사, 보안 사고 대응. 그렇죠. 사후 관리로서 포함이 될 수는 있겠네요. 그죠? 구성 관리, 변경 관리도 포함. 감사. 해야죠. 사후에 보안 사고 대응. 사고 났다면 대응. 아, 그래서 99번에 리을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니은과 리을은 가능할 것 같고, 자, 갖고, 미음, 정보보호 대책 수립. 아, 이거는 사전에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모니터링, 변경 관리, 보안사고 대응. 이건 포함이 될 거고, 미음은 정보 대책 수립이 좀 빠져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니은과 리을입니다. 99번의 정답은 니은이 되겠네요, 니은. 자, 그 다음 100번.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다 왔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보보호 문제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박스 보면 전자선거래 지불 시스템에서 송신자가 일정 금액을 보냈는데 수신자가 금액을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경우도 있고 송신자가 보내고 수신자가 이를 받았는데 나중에 송신자가 보내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경우가 있다. 부인 부인이네요. 그렇다면 송신 부인 방지, 수신 부인 방지가 나와야죠. 그럼 그걸 못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디지털 서명이라는 거죠. 디지털 서명. 자, 그래서 이번에
디테일 서명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암호화 가지고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부인 방지를 막아내는 것은 3번 뭐 메시지인지는 메시지의 무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증하는 거고, 뭐 인증서는 일반 사용자들의 인증, 그죠? 신분을 인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100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이론 공부를 다 하고, 물론 그 내용 안에 여러분들이 기출 유형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합격을 낮이는 예상 문제도 있었습니다. 각 한 20문제 내외에서 그런 문제를 다 풀어와가면서 이 3회에 걸친 그 모의고사를 쓱 풀어봤을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몇 점 정도가 나왔나요? 글쎄요, 한 80점 가까이 나왔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열심히 하신 분들은 90점도 나왔겠고. 그런데 그 모의고사를 제가 만들어낼 때 그 난이도를 좀 높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이고 여러분들이 꼭 제 강의를 듣고 또 이기적인 정보보안 기사, 산업기사 책을 사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충분히 너무나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여기서 많이 뺐어요. 물론 기본 문제가 아무 몇 문제 참 하나도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해결해서 최소한 7, 80점을 맞았다, 획득했다 하면 충분히 이번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3회에 걸친 문제풀이 해설. 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거는 여기에서 지금 문제를 풀다가 오류가 생긴 것들도 제가 보면 몇 개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그 사이트에 또 카페에 질문으로서 제가 또 올려놓고 질문 답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간 면도 있으니까 오류가 있었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 카페에 다시 올려주시고 저도 또 대답을 다시 한번 해드리는 그런 또 온라인 응답, 질의응답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갔으니까 양해를 하고요. 그리고 다음, 이제는 우리 뭐만 남았습니까? 또 이제는 시험을 보는 것만 남았습니다. 시험을 보는 것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꼭 이기적인 정보보안기사, 산업기사, 영재출판사 책을 가지고 공부한 여러분들은 꼭 합격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